박진영이라는 친구가 그 음반을 한번 냈었어요. 김수철 선배님이 앨범 프로듀스를 해주시겠다고. 김수철 선배님은 락을 하시는 분인데 진영이는 댄스 뮤직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. 음악적인 성향이 전혀 안 맞았던 거죠. 발매될 쯤에 이제 김수철 선배님이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었어요. 아마 그 주부터 저희 회사에 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. 축하합니다. 당신의 제대를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반가워요. 어여 와라.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? 제대 이후 쓱 갔더니 박진영 씨가 있는 거예요. 형 제대만을 기다렸어요. 인사해라. 나와 같이 데뷔할 멤버들이다. 네? 오늘만을 기다렸어 원래야. 형 오늘부터 우리 팀 이름은 프리스타일이에요. 잘 부탁드려요. 저 여기서 이제 계약하고 음반 낼 거예요. 형이랑 같이요. 난 싫은데. 화룡 점정.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. 대박이 날 것이야. 미경 누나의 가창력, 원래 형의 춤 실력, 나의 비주얼. 모든 게 완벽해. 미경이 누나는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항상 우린 잘 될 거야. 원래 형은 매일 아 되긴 뭘 돼. 웃기지 마. 절대 안 돼.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원래 형 말이 맞았어요. 아 근데 저 미경이는 나이가 좀 있어서 말이야. 그 어디 저 어리고 춤 잘 추고 상큼한 애 없나? 아 그치 송이. 아, 송이도 괜찮지. 누나 걱정 많이 하네. 형! 근데 송이는 요즘 뭐예요? 저만 하는 것도 없는데 착하고 춤도 잘 추고. 근데 송이 우리 팀에 오면 뭐 한대요? 야 이 새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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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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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은 왜 그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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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적인 견해 때문에 성격 차이로. 그러니까 원래 형은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아끼면 일부러 항상 되게 말을 못 되게 하는. 아! 누가! 아, 형! 아, 됐어! 원래가 때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! 김창환 프로듀서님이 사무실로 잠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세 멤버로는 안 될 것 같다. 아니,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진영이 나갔다니까? 저만 쫓겨났어요. 빨리 하고 싶어서. 잘렸으니까 나갔죠. 어떤 연습생이 못 기다리겠다고 나가나요? 그런 거를 제가 헷갈릴 순 없죠. 프리스타일의 데뷔가 무산된 이후 박미경은 솔로로, 강원래와 고준혁은 클론으로 흩어져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갔다.